쉬는 시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아직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후견가로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는데 몇몇 분이 벌써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우 사람들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가뜩이나 떨리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현재 전 세계 46명이 한 브랜드에 한 주류 브랜드 애플루트 보드카라는 브랜드에 브랜드 홍보대사 브랜드 앰버서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는 호주와 한국에 한 명씩 있는데요. 한국에서 열심히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유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 뭐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피스입니다. 예. 근데 패드에 왜 피스가 있는지는 예, 조금 예,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의 주제가 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놀이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놀이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에서는 어떤 놀이들을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강연에 뭐 이런 거 가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좀 편하고 조금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카메라에 안 잡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헤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사이트를 좀 뒤져보고 좀 했더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놀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즐거움. 그러면 재미만 있으면 그게 과연 놀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땅 보상이나 또는 대가가 없거나 바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강제에 의한 행위도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놀이는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 참 애매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예, 놀이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놀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올해 좀 나이가 어느덧 뭔가 좀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무슨 놀이라고 내가 살았을까라도 예, 왜 그러세요? 생각보다 젊습니다. 예. 예. 했더니 이런 게 좀 첫째로 예,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 위에 써놓기가 애기의 놀이에서 좀 제목이 그런데 뭐하고 놀까요, 얘네들은? 네? 까꿍. 얘가 까꿍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얘는 주로 보는 놀이 합니다. 근데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웃어봐, 엄마라고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그거 보다가 하품하면서 여차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데 얘 천재 됐습니다. 예. 천재 됐죠. 예. 엄마라고 했다라고 엄마는 그렇게 듣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그런 놀이를 합니다. 예.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놀이를 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양육하시는 분들이 키워주시는 분들이 그런 놀이를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얘가 그 놀이를 접했을 때 뭘 느낄까요? 우리가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한번 앞에서 자꾸 이러는데 한번 웃어줘 말어. 엄마라고 해 한번 말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자꾸 움직일 때 초점을 맞추고 하면서 이 친구 양육 발달에 좋은 효과를 주는 놀이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먹으면 뭘 할까 무슨 놀이라고 놀까 했더니 이런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예, 환장할 놀이십니다. 예. 어렸을 때 저는 세탁기 위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 텔레비전 위에는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테나 두 개 잡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난장을 좀 하고 놀았고 얘는 근데 이게 무슨 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좋아서 넣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도 물론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놀이라면 이 친구는 우리가 좋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에 대한 꿈을 직접 몸으로 액션으로 펼쳐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녀석. 이 친구들을 보면 아마 너는 그래 예술의 자질이 있어. 나중에는 무슨 뭘 해도 예술 계통으로 갈 거야. 얘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놀라서 이 친구의 잘하는 모습 못 봐서.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뭔가를 자꾸 만든다거나 자꾸 뭔가 해본다거나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린 시절에 함께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 생각했을 때 기브앤테이크라는 문화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걸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어린 시절의 모든 놀이는 제가 생각에는 모든 게 다 100%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그 후배 아들, 딸들 보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올림픽 보면 그냥 뛰기만 합니다. 엄마 나 잡아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뛰기만 합니다. 그래도 재밌어서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봤더니 종아리가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좀 비슷해질 시간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뭐하고 노나 하고 봤습니다. 공부합니다. 다들 예,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이게 과연 놀이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성적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이걸 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답답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좀 이런 놀이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공부를 놀이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뭔가 미래는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또 그럼 뭘 하고 노느냐라고 봤더니 이런 놀이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좀 세상을 제가 깨끗하고 맑게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뭔가 하나에 빠진다, 꽂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죠. 글쎄요, 이 친구는 나중에 뭐 DJ가 유명한 DJ가 됐을까요? 게임 하는 친구인데 뭐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됐을까요? 내지는 스포츠 스타가 됐을지도 모르죠. 야, 이거 어려운 것들 합니다, 이 친구들. 남들 안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여러 그룹팀으로 인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 이런 놀이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거, 할 수 없었던 거를 했던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공감하고 나누면서 소위 말하는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볼까라고 봤더니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좋아서 봤더니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스키도 좀 타시고 남성분들 이제 골프에도 좀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여행 얘기하셨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또 이제 이런 여행들 예 그리고 어딘가를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물론 놀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너무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너무 편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었습니다. 항상 주말이 끝나면 묻죠. 어제 뭐 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그러면 다들 이런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 이틀 중에 하루는 꼭 술을 마셨습니다. 와이프하고 마시건 친구하고 마시건 뭐 돌잔치, 결혼식을 가고 간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하고 한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성인들의 놀이는 조금 와이프 약간 저쪽으로 좀 밀어놓고 내지는 여자친구와 오늘은 누구 만나니까 따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달리다 예. 그리고 나만의 시간 뭐 이런 거를 갈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술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조금 표현이 되더라고요. 술을 마신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제 소위 말하는 불금이었습니다. 불금. 네, 불타는 금요일. 네, 뭐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뭐 하고 오셨어요? 술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술 마셨어요. 오, 데스크 포인트. 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불토. 오늘 뭐 할 거예요? 예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드세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놀이문화가 적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놀이문화가 적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이게 과연 놀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물론 주류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놀이일까? 어찌됐건 또 마시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회사는 술을 팔 텐데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기도 좀 하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술을 마시더라도 소위 말하는 오늘 주제가 놀이 가치는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치. 그 가치를 좀 부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여하면 어떨까? 술 마시는 이유가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그 자리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이게 한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얼마나 즐기고 사는지도 한번 좀 가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게 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제 이야기 하고 뭐 이런 걸 좀 피하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 강연자분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저도 뒤에서 쭉 듣고 있었는데 저에게 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어찌됐건 오늘 얘기해 주신 분들이 물론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하시지만 마지막에서는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해보니라는 의미를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도 경험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멀리 외국을 처음 나가봤습니다. 예전에 처음 혼자서 가방 하나 짊어지고 나갔었는데 진짜 난 놓고 기업자 빨래집 해놓고 A자 모르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뭐 몇 개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왓썹맨 하게 되고 헤이맨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 뭐 좀 아는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 술에 대한 홍보 대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모든 것들이 남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제가 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 과외를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해서 물론 과외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못해서 하는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실습식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영어 잘하는 선생님, 수학 잘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인프레션을 줬던 건 아닙니다. 과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저를 가르쳐주고 받은 돈을 모아서 외국을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셔가지고 몇 개월 만에 컴백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상우야, 나 갔더니 정말 좋더라. 야, 어느 나라 갔더니 바닥에 껌도 없더라. 와, 어디 갔더니 뭐 휴지를 모든 사람들이 휴지통에만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봤더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보는 시작의 초점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얘기할 때가 시작이고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같이 술을 한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밥 먹으면서 가볍게 반주 앉아. 그래서 이렇게 가죠. 야, 2차 가볍게 맥주를 좀 이렇게 헹궈 줘야지. 3차 뭔가 이제 여유를 좀 버리고 이제 전투적인 모드로 그리고 오늘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을 정말 이 밤을 찢어버릴 듯한 그런 기세로 뭔가 찾아내죠. 물론 보고 계신 여성분 남성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새벽녘이 되었니요 다가오면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오죠. 잘 들어가. 야 오늘 잘 있었어. 야 오늘 좋았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 둘, 셋,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어떤 거에 가치를 둘까요? 그냥 맛있는 거에 가치를 둘까요? 그냥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를 선호하고 술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술 접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술 접대.
술 접대를 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맥락 한두 가지는 뭐냐면요. 술을 사줬더니 술을 먹여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릴렉스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야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우 부장님 그때 그거 뭐 어떤 겁니까? 야 그때 그 솔직히 너가 나가라 비밀이다. 야 오늘 너니가 얘기해준다. 네 자리니까 네가 손전에 사수니까 얘기해준다. 이러면서 릴렉스 하면서 얘기를 다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술 접대죠. 뭔가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릴렉스해지면 서로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열게 되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뼈 아픈, 내가 너무 즐거웠던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맞는다면 아니죠.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그거 스쳐가는 시간이 뿐이야. 언젠가는 너가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들을 참고 삼아서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진로를 변경하고 이런 수많은 일종의 해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은 뭐 건강에는 해롭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꼭 필요한 선물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리플렛에서 해봤더니 Absolute Brand Ambassador 유상훈 해가지고 오늘의 강연 주제가 DIY 칵테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DIY가 뭔지 요즘 다 아시죠? 저는 대학교를 중퇴를 해서 그 DIY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한 반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게을러서 찾아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졸업 다 하실 거잖아요. 그쵸? 저 중퇴하지 마시고요. 사회 나왔더니 중퇴가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네. DIY, doing it yourself입니다. doing it yourself. 예. 소주, doing it yourself. 소주 혼자 따라 마시란 말은 아닙니다. 예. 자작하지 말아라. 자작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요즘은요, 술뿐만 아니라 DIY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가구도 제가 만들어요. 예. 근데 돈 아끼려고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시작은 돈 아끼려고 내지는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디자인한 가구를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다 보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 봐라. 그래서 이게 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물도 해주고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만 형성이 됩니다. 요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사먹기만 했던 것을 제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술.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술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주류를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술이 바로 소맥입니다. 큰 부류에서 나눠졌더라고요 이 녀석이. 소맥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소맥,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양맥, 이렇게 양갈래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냥 폭탄주였는데 직접 만들어 먹죠. 네. 야, 그 소주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일리 줘봐, 내가 넣어볼게. 야, 양주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야, 일리 줘. 그럼 맛이 없어. 오브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크게 보면 칵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섞어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칵테일을 즐기시고 있죠. 이왕이면 한 번쯤은 몸소 경험해보고 궁금해하고 그거를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음주문화가 조금은 필요치 않나. 소주를 내가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술이라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술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음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흥분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예전에 바텐더를 좀 했었습니다. 바텐더 한 13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쓰던 닉네임이 우루사라는 닉네임이 보자! 우루사라는 닉네임을 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배도 좀 나오고 했는데 배가 좀 나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외모가 둥실둥실해서 그 베니스 아저씨 닮았다고 해가지고 예, 우루사라는 그 닉네임을 얻게 됐는데 그때 제가 13년을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스트들, 손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끔 저와 친해져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루사가 오늘 출근했니? 나 놀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저보다 인생 선배분님들이 회사 생활하시면서 야 회사는 이런 곳이야 라는 얘기도 해줬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인생의 길을 봤을 때 그리고 뒤의 길을 봤을 때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찌됐건 놀이는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는 밖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게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게 나에게 어떤 건지 아웃풋이 인풋이 됐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 너무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지루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 제가 알려드린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름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부산학번인데요. 학교를 몇십 년 만에 와봤어요. 예, 대학이라는 곳을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교정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 장구 소리들이 항상 흥이질 않았어요. 대학 내에서는. 근데 지금 문화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취업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토익, 토플 900점, 뭐 500점 이상 많은 사람들이 100% 직장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저 마텐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술 장사한다고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전 세계 넘버 원투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프랑스 기업입니다. 월급이요, 잘 받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거기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일입니다. 일. 저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좀 성의 표시를 하려는데 그러면 그거 안 받을래요. 그거 받으면 저는 일이 돼요. 그냥 내가 프리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시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항상 즐기십시오. 그 즐거움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다 드릴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